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세상 속에 얼마나 시달렸어요?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열심히 살았지만 손에 쥔 건 오늘 집 나갔다가 돌아온, 집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처럼 거지 꼴새, 망가지고 무너진 그런 인간의 모습, 방탕하고 모든 걸 낭비하고 소비하고 비참한 꼴새로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그렇지만 우리에게 설 자리가 있다 이겁니다. 회복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우리 본래의 자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배의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 아버지의 그 넓은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아들의 자리와 위치를 회복해주는, 너는 내 아들이야, 아니야, 너는 죽었던 내 아들이야, 아들이야, 너는 거지가 아니야, 너는 품꾼이 아니야, 아들이야.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누가 보면 15장 탕자 이야기는 달달 외우는 이야기예요. 본문에 여러분 주인공이, 아마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포커스를 거기 맞추어 설교를 많이 합니다. 예, 유산받아서 먼 나라에 갔다가 허랑방탕하고 다 망가지고 낭비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온 탕자, 이 탕자의 포커스 맞춰서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은 탕자다, 둘째 아들이다. 그 못된 인생이 아버지 집에 와서 다시 잘 됐다, 뭐 그런 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둘째 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그 못되고 흉측한 인생 말종 같은 망가지고 무너지고 배은망덕했던 그 둘째 아들이 아니라 그 둘째 아들, 그 못난 둘째 아들을 품꾼이 아니라 내 아들로 맞아주시고 그를 품어주시는 아버지가 주인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랑말 안 하고 내놓을 만한 그런 의로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치 저 둘째 아들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쩌면 저 둘째 아들 같구나. 저런 비참한 인생 되었을 때 불러주시고 나는 종으로, 품꾼으로 밥만 먹여주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 이 넓고 큰 아버지의 사랑, 오늘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고 인간의 모난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격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사랑 버리고 떠나는 것이 불행이에요. 이 아버지 앞에 있는 자리에서 이탈하는 게 그게 바로 불행입니다. 보십시오. 돼지 죽통 뒤져서 주열 몇 명 먹고 목숨 몇 명 하려고 해도 그것마저 구하지 못합니다. 그런 둘째 아들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 둘째 아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거기는 환영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품이 있었어요. 아들로 맞아주시고 송아지 잡고 큰 잔치 베풀어주시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본래 있었던 곳, 제자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오늘 17절입니다 이에, 이거는 지금 완전 돼지 죽통 뒤지면서 주염 열매 찾고 배고파 죽을 지경에 이 말을 합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지금 이 굶어 죽을 탕자에게는 먹는 것밖에 안 보여요.
먹을 양식이 많구나. 이게 산다는 말 아닙니까? 배고파 먹을 게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먹을 양식이 복음 아닙니까? 아버지 집이 바로 가로 이 양식이 얼마나 많은고, 아버지 집이 사는 곳이고 아버지 집이 살 길이라 그 말 아닙니까? 아버지 집이 풍성한 삶 있는 집입니다. 둘째 아들은 낭패를 당하고 실패한 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를 기억하면서 많은 양식과 품꾼, 그 행복하고 배불렀던 것이 배불렀던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돼지 주염 열매 죽어 뒤져먹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아니야. 나는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 형상대로 받은,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말 하나님 닮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고는 3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시고 남자와 여자 아담의 가정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에덴 동산의 온갖 좋은 풍성한 것을 누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거기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질이 못나서 고생하고 고통하고 힘드는 거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떠나가지고 내 멋대로 좀 사는 게 자유다. 좀 저 재산 그저 꽁꽁 묶어놓지 말고 좀 나한테 좀 풀어주면 저거 좀 써보는 것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멋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 했죠. 마음대로 아버지 재산 가져가가 지 마음대로 다 썼잖아요. 다 낭비했어요. 그 멋대로 사는 게 축복입니까? 행복입니까? 거지 돼버렸어요. 그렇게 살고는 인생이 완전히 바닥이 나버렸어요. 굶어 죽게 됐다 안 그럽니까? 오늘도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이 주의 날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한 마음, 나 같은 건 별 수 없어, 내 같은 거는 정말 살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자기를 자학하거나 정말 나는 정말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될 사람 같아, 뭐 그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장사를 해도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일을 해도 제대로 안 되고, 뭐 나는 안 돼, 나는 안 된다, 그래서 삶이 고달프다, 힘들다,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와도 아버지 집에 오면, 아버지 품에 안기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안 그랬습니까? 진정한 쉼이 아버지 집에서 일어나고 우리 인간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 품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복된 거예요. 이 예배 자리가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자리에서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서 둘째 아들이 경험했던 아버지의 그 망극한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배은망덕한 죄인이지만 너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경험이 오늘 이 예배에서 일어나야 그것이 산 예배요 진정한 예배입니다. 어제도 제 친구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 친구는 저처럼 신장이 나빴어. 투석을 받는 친구예요. 일주일 전까지 말이지, 뭐 여기 경북, 뭐 청도 지역에 뭐 한다고 뭐 어쩌겁쩌겁 하더라고. 그런데 어제 죽었다 하더라고. 여러분,
오늘의 문제가 오늘이 영혼까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이 예배가 영혼까지 해결하는 축복의 자리예요. 오늘 여기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 둘째 아들 같이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고 다 떨어진 인생으로 찾아왔지만 아들이야,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야,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제자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복, 제자리에 쓰는 게 복.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축복을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돌아오는 것, 내가 돌아와서 둘째 아들이 경험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속속 깊이 스며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경험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나 혼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이고, 나는 같으면 예수 믿는다고 되나?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뭐 담배 하나도 못 끊고 술 하나도 못 끊는데 내가 뭐 하노? 스스로 자기를, 자기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돼지 주염 열매 죽통에서 고면 굶을 죽을란다. 이 아버지 집이 있는 걸 모르고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된 놈은 하나님 죄부터 먼저 물을 것이고 니같이 못된 놈은 먼저 벌부터 받아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웅크리고 앉았는가? 그럼 죽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어머니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내 친구와 가족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때문에 지금 웅크러지고 움켜지고 굶주리면서 죽어가고 있다. 저들이 제자리에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풍성한 양식이 있는데, 할렐루야, 돌아오게 합시다. 돌아온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돌아온 둘째 아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는 거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죽었던 아들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이 아버지 집에 풍성한 아름다운 삶과 아버지의 그 너그러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보답이요. 영혼 추수주일이 뭐하는 날입니까?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영혼 추수주일로 지키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 불신 이웃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제자리에 돌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 추수주일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마음에 품고 친구, 가족 가운데 정말 이분 꼭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 있잖아요. 그분들을 제자리로 인도하는 게 돌아온 둘째 아들이 할 일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는 집 나간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그런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이웃들이 낭패를 당하고, 그림 보셨지만 발바닥 한쪽 신발 다 떨어지고, 아직까지 나처럼, 과거의 나처럼 정말 탕자 방종의 삶과 낭비의 삶과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발바닥이 다 떨어진 그 신발 인생처럼 웅크리고 돼지 주염 열매 주워 먹고 있는 걸,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나쁜 사람이죠. 그들에게 내가 받았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이것이 둘째 아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황금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큰아들이요. 오늘 교회 안에 이 큰아들 같은 사람 많이 있어요. 큰아들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원망했어요. 동생을 미워했어요. 제 자식 저거 말이야.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몽땅 들어가가지고 말이지. 아버지 아직 살아계시는데 저 재산 몇 년도 안 돼가 몽땅 다 떨어먹고 거지 꼴새가 돼가지고 저렇게 돌아온 저는 동생이 미웠어요. 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는 내 아들이야. 아니 집에서 죽도록 일하고 아버지 옆에서 시중 들고 재산 일구고 농사 짓고 한 큰아들은 것도 보도 안 하고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어째서 저 못된 놈 저거 다 까먹고 다 떨어먹고 온 저놈을 갖다가 살찐 소를 잡아주나. 뭐 이치적으로 속상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는 성도들이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안내하고 힘드는데 주차 안내하고 막 성기비로 막 교회 안에 주방에서 여러 가지 일하고 막 땀 흘리고 수고해도 내 보고는 뭐 잘한다 칭찬 한마디 안 하다가 새가족 오니까 용원 추수질에 새가족 오니까 막 선물 사다 주고 뭐 맛있는 것도 와 그러노? 나한테 좀 해보지. 오늘 여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 큰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우리 형 둘째 아들 엄마와 형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둘째 번 그림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둘째 번 그림. 예. 네. 저게 이제 아버지입니다. 저 아버지 얼굴. 지금 이 돌아온 탕자 그림에 탕자의 얼굴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얼굴 파묻고 있는 거 보여요? 발바닥만 보여요. 그 발바닥 같은 그 인생, 그것만 보여요. 그런데 아버지 얼굴 보이잖아요. 저 아버지의 얼굴이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저 눈, 두 눈을 주목하셔야 돼요. 렘브란트가 그린 저 아버지의 두 눈. 저 눈은 아마 눈물로 아들을 기다리던, 눈물로 아들을 돌아간, 아들이 집 떠나간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 오늘이나 내일이나 통구 밖을 내다보던 아버지의 눈, 눈물로 지시던 아버지의 눈. 그 눈이 다 짓눌러가지고 눈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오늘이나 돌아올라, 제자리로 돌아올라, 내일이나 돌아올라,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살다가 죽지 못해서 돼지의 주인을 먹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큰 형처럼, 형님처럼, 형처럼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동생, 가족이 더 소중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동생이 살아왔잖아요. 우리 용원 추수주일에 초청된 여러분들의 그 가족들, 여러분들의 대신자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풍성한 삶, 그들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통해서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 그 아름다운 풍경이 다음 주일 영혼 추수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설교 시간을 마쳐야 되는데 반밖에 못했네요. 하다가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뭐 중요한 건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란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한 복을 받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위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전파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본래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왜 가정이 균열되고 왜 가정이 결손이 되고 가정이 부실해집니까? 여기에 구성 요원들 중에 하나가 그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집사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내 설 자리를 굳게 지킬 때 아름다운 화목의 조화가 일어나는, 행복이 일어나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후에 그에게 밀어닥친 불행,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풍성, 아버지 집의 풍성한 그런 행복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소의 교회 생활 가운데 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는 행복의 복음자리, 그거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를 멀리하다 보면 그때 좋은 시절이 생각이 나잖아요. 영적인 복음자리.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말씀의 힘을 얻고 하던 그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던 그때, 우리가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리가 되어 내 본래의 자리에 서서 돌아온 둘째 아들이 받은 아버지의 사랑, 용서받고 둘째 아들로 회복되는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뿐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으로 이제 후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예비된 영혼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오게 해서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같이 행복해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황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